이택수의 여론을 위해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 대표는 프로야구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어디 편이신지 물어봐도 돼요? 있는데요. 또 괜히 밝혔다가.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고지. 예.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대표로서. 함부로 얘기해놨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번 인터뷰 들으시고 분노하시죠. 그럼요. 야구팬으로서. 충격적이고. 근데 지금 박도인 기자 얘기는요.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지금 두 개, 세 개가 더 준비되어 있답니다. 네. 실명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연결된 네. 구단도 있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네.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와요. 저희와 함께 가겠습니다. 박동희 기자. 이 취재는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여론. 벌써 장마철인데 네. 여름이 됐는데 여름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우리가 하나 일단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반가운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면 창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무엇보다 층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네, 장마철 지나고 나서 여름 한여름 시작되면 문들 네. 다 열어놓고 살거든요. 네. 그러면 베란다에서 또 방에서 창문에 대고 담배 피우는 거 네. 이거 다 연기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층간 흡연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우리가 한번 여름맞이로 돌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제 공조 때문에 화장실에서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또 베란다에서 맞아요. 들어오고 층간 소음에 이어서 층간 흡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다음과 같이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돼서 베란다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공동주택 주민들 간의 층간 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웃집 사람이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걸 들으면서 아 이거 뭐 다 뻔한 거 아니야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의견이 좀 갈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애연가들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도 못 피우고 거리에서도 요즘 못 피우고 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문 닫고 펴야지. 이웃의 간접 흡연을 강제로 시키면 어떡하냐. 사실은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네. 문자도.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돌려본 겁니다. 예, 보기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 이런 보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파트 내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흡연자들이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층간 흡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10명 중에 6명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찬성한다는 의견은 30.2%로 10명 중 3명. 그러니까 반대보다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역시나 예상대로 네. 아무리 자기 집에서 피우더라도 이웃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 반대가 네. 58.7% 나왔는데. 이 대표님, 이게 네. 법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 집에서 예. 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 이런 법적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무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그러니까 피울 순 있어요. 사적 네. 공간이니까. 네. 다만 그게 이웃집에 피해가 가서 이웃집에서 피해를 증명해내면 그쵸. 그때는 민사소송이 되긴 그렇죠. 된답니다. 민법상으로 또 그런 부분 타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포털에 이 층간 흡연과 관련된 고충이라든지 해결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걸 세부적으로 좀 봤는데요. 예, 예. 주택 형태별로는 공동주택 거주층이 반대 의견이 당연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61.4%가 층간 흡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예. 단독 주택 거주층은 46.9%로 그보다 1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문제를 겪어본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령별, 성별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이 역시 반대 의견이 남성보다는 높았는데요. 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비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이 61.8%로 높았고요. 예. 남성은 55.6%로 그보다는 6%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으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반대가 가장 높아서 69.3, 그 다음이 30대 67.6, 20대 53.9, 40대 52%로 나타났고요. 예. 50대만 49.1%로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50대만 좀 팽팽하네요. 49.1대 네. 42.8.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층간 흡연 문제. 결국은 여러분 애연가 여러분
집에서도 네. 문 열고 이거 힘들게 생기셨습니다. 여론이 이렇네요. 네, 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지난 금요일 6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9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6.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